안녕하세요. 시드맘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.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길 소망하면서 시드맘이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 소개로 채널을 다시 열고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. 자신의 주변이나 책상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질구레한 물건들 속에 파묻혀 지내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? 그 궁금해집니다. 제 작업대가 결코 정갈하지 않죠. 책상이나 주변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제 내면은 취미로 하나씩 모은 자재들이 방안을 가득 채우듯이 제 정신세계도 버려야 할 생각들로 가득한 듯합니다. 자, 이 건물들은 보시기 어때요? 요즘 제가 집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였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배달이 급상승하고 있는 만큼 포장이나 상자 처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. 저희 집도 아마존에 구입이 많아졌는데 조그만 물건을 시켜도 큰 상자에 담겨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만큼 박스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. 근데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도 어렵지만 상자가 깨끗해서 그냥 버리기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상자를 이용해서 오리고 붙이는 만들기 작업에 빠져서 지내게 되었답니다. 다음에 자동차 만들기 영상처럼 이것도 도안을 첨부해서 함께 만들 수 있는 과제 영상을 담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은 주변의 상자를 크기별로 잘라서 준비해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.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에 같이 집을 지어봐요.